어디로 옮겨진다 그랬냐면 5, 0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2, 1은 또 어디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2, 1은 1, 4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F를 나타내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F가 1차 변환이라 그랬으면 이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A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우리가 편의상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0,1이 5,0으로 옮겨진다 그랬으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해서 여기다가 0,1을 해줬더니 여기는 요 값이 얼마로 옮겨진다고요? 5하고 0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이 값에 의해서 2하고 1을 옮겨봤더니 얘는 1하고 4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값을 풀어보면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해주면 여기 있는 요 값은 B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해주니까 D가 나오죠. 그래서 B는 5이고 D는 0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니까 2a에다 플러스 b가 나오나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2a에다가 플러스 b가 5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죠. b가 5였으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니까 여기는 요 값은 2c에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 값에서 d가 얼마냐면 d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러니까 d가 0이니까 요 값은 2c가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5가 1이기 때문에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2c가 4가 되기 때문에 c는 2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b는 얼마였냐면 5였고요. d는 0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렬 a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2에다가 b가 5, c가 2, d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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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5가 되겠죠. 그쵸?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때 지금은 여기는 요 행렬을 0하고 1로 줬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값이 단순하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여기서 쉽게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0하고 1이 아니라 뭔가 아주 그 어떤 수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두 번이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지금 요건 좀 제가 지웁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아까 해결됐으니까 그 정도 마무리 짓고. 자, 여기는 요 값은요. 이렇게 A, B, C, D에다가 여기에다가 0하고 1하고 2하고 1인데요. 저 2하고 1부터 써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산해 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2a 플러스 b인데 요 값이 1이죠. 그래서 얘가 1이 나오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해 준 값이 여기에 의해서 얘는 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0하고 1을 넣어 줄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곱해 주니까 b인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오나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게 나오면 요두 개를 여기다가 넣어서 요 뒤에 5, 0을 넣어주고요. 2하고 1에서 2하고 1 넣어서 1, 4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요 행렬을 우리가 이제 귀찮으니까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A는 1하고 5하고 4하고 0한 다음에 2하고 0하고 1하고 1의 역행렬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는 여기는 요 값의 역행렬은 판별식은 AD-BC니까 2가 돼서 우리 2분의 1은 그냥 앞으로 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1에다가 5에다가 4,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두개 자리 바꿈을 해야 되죠. 1하고 2가 되고요. 얘는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0이 들어가나요? 그러니 얘는 2분의 1 해주고, 요렇게 1에다가 5 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자, 요거 하면 0이고 이거 하니까 10 나오죠? 자, 이거 하면 4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니까 0 나오죠. 그래서 2로 가서 집어넣어 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2하고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더 편하냐 보다는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합쳐 가지고 쓸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거를 이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유제 3번으로 가보시죠. 유제 3번에 보면요. 좌표 평면에서
행렬이 있는데 2하고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습니다. 이걸로 나타내어지는 1차 변환에 의해서 a,1이 8,b로 옮겨진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뭐 2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1, 1인데 요 값에 의해서